김은경 제3권 134페이지 문어신책으로 134페이지 여섯째 줄인가 되지요. 일곱째 줄. 풍계에 대한 겁니다. 풍계. 경력서 15권에 34페이지에 풍대에 대한 거죠. 네 번째 바람에 대한 7대 가운데 풍대를 설명합니다. 안하나 풍성이 바람의 성질이 자체가 없어서 움직이고 고요함이 항상하지 아니하니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또는 불지 않을 때가 있고 일정하지는 않지 않아요. 어느 때는 불다가 어느 때는 그치다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를 동이라 하고 바람이 고요할 때를 정이라고 하죠. 동과 정 고요하고 움직이고 조동하고 고요함이 항상하지 아니하니 네가 항상 옷을 정돈하여 대중에게 들어갈세 가사자락을 이제 옷깃을 여미고 가사를 이렇게 반듯하게 정돈해가지고 대중이 있는 처소에 들어갈 적에 승가리 가기 움직여서 펄렁거려서 옆에 사람에 비치면 승가리라고 하는 대가사입니다. 대가사 가사도 중가사가 있고 초가사가 있고 대가사가 있는데 승가사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승가리는 대가사요. 중가사가 또 있죠. 울따라서 울따라생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건 풍가사고 안타이는 소가사고 가사에 대해서 계급이 있어요. 가사가 높은 칭은 대가사라고 하고 승가리는 대가사요. 울따라싱은 중간 가사입니다. 가사에 조가 있거든, 조. 밭두룩처럼. 조가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에 조가 있어요, 조. 조랑선 이렇게 깊은 것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세 가닥. 폭같이, 이런 곳에 폭 있죠? 폭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밭두룩같이 그걸 조라고 그래 조 일조이죠 가사 지금 현품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사 없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게 조예요 그냥 조라고 하는 것은 밭같이 생겨가지고 가사 바탕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봉으로 기분 거. 그 조가 7조, 이제 5조를 안타요라고 하고, 5조 가사가 안타요고, 여기 이제 7조 가사가 울타라승이고, 7조 이상이 이제 승가리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7조 다음에는 그게 홀수로 나갑니다. 5조가 제일 최하고 5, 7, 그 다음에 9, 11, 13, 15, 17, 19, 21, 23, 25, 25조가 최고 높은 정갈이요. 25조 이상은 없어요. 3개 25유를 뜻한 거죠. 상중하는 3개와 같고 상중하 3등급은
25라고 하는 것은 이 삼계를 25등분 한 게 있어요. 사주 세계, 뭐 유격천, 새끼 18천, 또는 무새끼 4천, 천부를 다 지옥, 아기, 축생 모든 세계를 25유로 분류를 했습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25조는 25, 능엄계에 보면 25원통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와 같이 가사는 승려들이 있는 의복이라요. 가사란 말. 가사는 교색 옷이요. 교색이 또는 중생은 복받치 든다. 가사를 짓는 사람은 중생은 복이 든다 해서 복전이 또는 해탈 옷이다. 또는 잡수의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가사란 말은 범어요, 범어. 인도말. 그런데 이제 가사를 괴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사가 지금 한글에 나왔기 때문에, 한자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로 썼죠. 이렇게 쓰는 거. 가사란 말은 중국어로는 이자를 쓰지요. 괴색이란 말은 흰색에다가 연색을 일부러 가지요. 벙불색 같은 거, 자주색 같은 거. 원래는 붉은 것 하고 푸른 것 하고 또 검은 것 하고 이렇게 혼합된 색이라요. 오색에 들지 않는. 일반인이 비단 같은 거 좋은 걸 또는 좋은 화려한 그 색깔을 옷을 보시를 하더라도 염색을 해서 괴색을 만들어요. 정말은 본색을 무너뜨린다면 본색을 바꾸어서 파괴시킨다 해가지고 괴색 옷이라고 그래요. 일반 그 평복과는 달리 염색을 하기 때문에 괴색 옷이라고 하고 복전이라 해서는 중생은 계를 잘 지키고 정과 해를 닦는 그런 사람이 수도하는 사람이 입는 옷은 중생에게 복받치 된다 해서 복전의 옷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해탈도를 이루는 해탈도를 닦는 그러한 복장이라 해서 해탈복이라 하기도 하고 잡쇠이란 말은 좀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잡쇠이 잡쇠이라 해서는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가위로 다 긁어버려다. 수녀들 것이죠. 머리같이 수녀들 이렇게 덮어 채우는 것이 보기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위로 보기 나쁘게 흉하게 막 깎아버린다거든. 그러니까 위에다 이렇게 뭐 쓰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수녀들 머리는 그런다는데 나는 한번 못 봤어요. 그와 같이 어떤 신자들이 스님들에게 이 좋은 천을 보시를 하면은 그것도 탐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다 째버려, 째가지고. 째가지고 새로 누대같이 이제 째가지고 깁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잡쇠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 부술쇠자는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온 천을, 보기 좋은 천을 그냥 막 오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깁는다 해가지고 잡쇠이라도 해요. 잡쇠이는 잘 안 쓰지요. 성가리는 이제 7조 위부터 성가리요. 9조부터 9조, 13조, 11조, 13조. 그것이 이제 성가리의 제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조, 17조, 19조가 중간이고, 21조, 23조, 25조가 상이요. 그러니까
성가리에 대해서도 또 상중하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자세하게 그 율장 같은 데 다 나와요.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상중 하 상은 21조 또 23조 또 25조 내가 이제 9조 11조 13조 뭐 어째 주택복권 같으네요. 또 중간은 15조 또 17조 19조 요것은 이제 제가 7조라고 적었죠. 그렇게 해서 전부 25조라. 25조 중에 그 이제 성가리를 최고 옷으로 말하죠. 성가리 가기, 가기란 말은 옷자락 그 옷, 모서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펄렁거려서 그 이렇게 옷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치면 곧 작은 바람이 있어서 저 사람 얼굴을 스친단 말이에요. 옷이 이렇게 펄렁거리면 바람이 나죠? 그러면 그 바람은 옷자락에서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허공에서 나왔느냐? 저 사람은 얼굴에서 나왔느냐? 그세 가지 물으려고 풍대니까 그러려고 그 가사 이야기를 한 거요. 저 바람은, 이 바람은 다시 가사의 모퉁이에서 가사의 그 뭐에서 나왔느냐? 가사자락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고 허공에서 나왔느냐? 또는 저 사람은 얼굴에서 나왔느냐?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아나나, 이 바람이 만일 다시 가사의 자락에서 나왔다면, 네가 바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사를 입었으니까 바람을 입는 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이 나라 흔들려가지고, 응당 너 몸을 떠나야 할 거란 말이야. 바람 크게 불면 개화장도 날아가고, 옷도 옷이 막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날아가서 너 몸을 떠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나 너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 가사자락에서 바람 나온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설법을 할 적에 회중에서 옷을 드리우고 있나니. 그러니까 부처님도 가사를 입으셔가지고 가사가 이렇게 몸을 덮으면서 옷이 아래로 뒤로 옅다 이거죠. 너는 나 옷을 보라. 옷이 바로 가사입니다, 내나. 가사가 따로 있고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가 바로 옷이라요. 한국에는 내복이 있고 옷이 있고 또 두루마기 있고 장삼이 있고 뭐그 위에다 가사를 입지만은 인도는 그냥 가사만 뚫뚫 말면 되어요. 가사를 뚫뚫 말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재봉을 그냥 한 거지 단초 같은 거 사실은 없어요. 인도에서는 고름도 없고 한국에서는 추운 지방이라서 그게 이제 변해가지고 옷을 많이 입고 그 위에다 그냥 가사를 걸치는 거죠. 판사들 법복같이. 판사 법관들이 있는 데서 법복이라고 하고 스님들도 가사 읽는 것을 법복이라고 하죠. 장화 때는 막 가사를 막 뛰어기쳤다고 막 신도들이 또 말대발 가던데 대체승하고 비구승 싸울 때 대체승 가사를 어떤 스님이 그냥 저다 던져버리니까 막그 대체승 신도들이 와서 막왜 가사를 막 법복을 막 뛰어기치냐고 말이야. 야단 법석을 하던데 영천 그때 중림사에서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의 가사를 보라, 나의 옷을 보라. 바람이 옷 속에 어디에 숨어 있느냐 말이야. 응당 옷 가운데 바람을 감춘 땅이 있지를 아니할 것이니라.
옷 속에는 바람을 감춘 자리가 없다 말이야. 따지자가 내는 자리 아니요? 땅. 그런 자리가 없다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가사 옷에서 바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고, 허망하다는 바람이 온 풍대도 사실은 허망한 거요. 또 두 번째는 허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허공에서 바람이 나왔다면 너 옷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어찌하여 바람이 스치는 것이 없느냐. 인자는 까닭이 있지 않요. 무슨 까닭으로 바람이 이렇게 떨치는 것이 없느냐. 불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불하고 불이라고 하죠. 명월조 청풍불 명월조라. 이런 글이 있죠. 맑은 바람이 불고 부는 것을 불그래요. 밝은 달이 비춘다. 글이 되었죠. 청풍불 명월조. 청풍불, 맑은 바람이 스쳐가고 밝은 달이 비친데 바로 이때를 당해서 이 자는 어조사고 이 같을 인자지요. 입맛이 당할 당자고 정당 입맛이에요. 이 당자 이 당자요. 수인 유해득가 이런 글이 있어요. 조사 전문에 어떤 사람이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바람 불고 달 비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냥 바람이 부는가 보다 달이 비치는가 보다 하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시적으로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읊어진 시지요. 소강절 시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월도 천신처요. 풍내 순연시라. 이런 말도 있고 이건 이제 원호 침료에 월도 천지 아 이건 이제 설명했는가요?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비치는데 바로 그러한 때를 당하여 이러할 때 이 같을 임자 이것은 어조사요. 이 같을 때 입맛이란 말 이 같을 때 이와 같을 때를 바로 당하여 수인이 유해 듣고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 얻는 사람이 터득하는 사람이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그 진리를 표현한 거죠. 소강결 선생이 그 격양지 시에서 읊기를 다른 천심의 천심의 자리에 이를 때요. 달이 이제 하늘 복판에 올 때 제일 밝지요. 저쪽에 동쪽에서 떠나 서쪽에서 질 때는 밝지 않고 한 하늘의 한 복판을 천심이라고 해요. 하늘의 한 중앙 중심, 하늘의 중심에 이르는 곳이요. 풍내 수면시라 바람은 수면에 올 때라. 물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 바람이 시원하고 어딨지 않아요? 상쾌하죠? 먼지 구덩이에 바람 불면은 도래요. 안 좋죠? 진풍은 안 좋지 않아요. 대중 청의미를 그 가운데 맑은 의미를 요득 소인지라 헤아려 얻건된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적을 거다 말이야. 그 바람과 한 점 때도 없고 그야말로 참 순수하고 마음 생각을 초월한 그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그야말로 참 그대로가 천진 면목이요 순수한 순수 이성이요 본래 그 본심의 청정한 자리라는 그런 도에서 읊은 시입니다. 풍어를 읊는 사람들도 바람과 달을 많이 읊죠. 그러니까 풍어를 많이 읊는 시인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은 풍어리 굉장히 몸살을 앓는다는 거죠. 풍어를 자꾸 긁어싸서 풍어리 그냥 고달퍼서 못 견뎌요. 그래서 옛날 시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별거 다 나오네. 당시에 이런 말도 있어요. 200이 기경 비상천하니 200이가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니 고래란 말은 물속에 큰 고기인데 200은 이태백이 아니요? 이태백이가 천압 문장이죠. 치를 잘 지키는 이태백만 치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문장은 이태백이요. 명필은 왕이지라. 중국에서 그랬지 않아요? 명필은 왕이지가 첫째고 문장은 이태백이라. 우리나라도 문장이 들어 있었죠. 서화담 제자로서 문장은 차오산, 또 명필은 한석봉. 최고운 같은이도 문장입니다. 최고운 선생 같은이. 그래서 이태백이가 고래를 타고 이태백이가 달을 건진다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물속에 푹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좋게 평해가지고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고 용을 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니 이태백이 때문에 바람과 달이 몸살을 앓다가 강남의 바람과 달이 한가한 해가 많더라. 이태백이 죽고 나니까 좀 한가해졌다만 풍월이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도리를 지금 음미한 거요. 원호대사 심요라고 원호심요란 책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저 부산일보 이진두 기자 보고 이진두 기자가 성철 스님 밑에서 좀 살았거든 백년하면서 그러다가 나왔지만은 성철 스님 보고 여러 책 가운데 제일 좋은 책 하나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떤 책을 제일 좋다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원호심요가 좋다고 알려주셨잖아요. 원호대사는 대선사의 스승인데 그러니까 간화선을 말씀하신 원호선사 그 법문이 심요라요.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그거 복사해야 돼. 내가 토달아가지고 복사해서 강의한다고 해놓고는 강의 못해버렸죠. 원호심료라는 게 있어요. 대해서장으로 같이. 거기 보면은 요요 1100년에 그 앞에 글이 사운이 나오는데 사운시 제일 끝머리에 옛날 도가 높은 도승을 이제 선지식을 말한 소리요. 고요하고 고요한 1100년 동안에 청풍 윤미해라 맑은 바람이 오히려 쉬지 않았다. 청풍이 그러니까 옛날 달마 육조 마조 그런 그 청풍이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지고 세상에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글씨도 쓴 게 있죠. 이런 액자 같은 데도 많이 쓰죠. 백세청풍이라고. 백세청풍을 거시 같으니 누구요? 명필, 추사 같으니 많이 썼잖아요. 추사도 맹필이죠. 백세청풍이라. 백세를 두고 그러니까 천춘만대 맑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바람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도를 깨달은 그 사람은 도덕을 청풍으로 여는 말한 거죠. 그 도덕이 도가 지금까지 오히려 쉬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 있단 말이에요. 요 1100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한 그냥 말로 해서는 별 것이 아닌데 한자로 한문을 저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글이 상당히 간단해도 멋있고 말이죠. 시적으로 잘 서술이 된 거예요. 요요 1100년에 청풍 유미휴라. 남이 쓰는 것은 쉬어도 저런 말이 굉장히 미끈하고 부드럽고 때가 없이 말이죠. 그대로 글이 쫙 잘 빠졌어요. 아주 미스 진까지 진같이 아주 글이 아주 미끈하니 그냥 아주 육체미가 있는 것처럼 잘 된 글이라요. 요요 1100년에 청풍 요미이라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한문대로 맛을 봐야 그 진미를 아는데 한글로 번역해 부르면 뭐 별 맛이 없죠. 한글은 또 한글대로 시를 잘 적어야 되죠. 그런 시를 잘 쓰기는 황진이가 잘 썼어요. 청산리 백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 하는 글씨가 굉장히 잘 좋았잖아요. 백계수를 납작코를 만들어버렸죠. 백계수라는 남자가 굉장히 콧대가 높았는데 청산리 푸른 시냇물 그 백계수라고 그 사람을 가르친 거죠. 청산리의 그 백계수는 산이 산악지대에서는 물이 빨리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빨리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다 좋아요. 산악이 산이 많으니까. 중국 같은 데는 평야, 인도 같은 데는 평야라서 비가 와도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물이 탁해서 끓여 먹여야 되잖아요. 한국에는 물이 오염되기 전에는 굉장히 다 좋은 물이라요. 청산리 백계수 같이. 청산리 백계수야 쉽게 가는 것을 수위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 일도 창회하면 한번 푸른 바다에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오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야. 자기 이름이 명월 아니요? 황진이를 자기 이름을 명월이라고 했는데 그때 달밤이거든. 명월이 만공산 아닌 밝은 달이 공산에 가득 찼으니 수여간들 어떠리 백계수 좀 발걸음 멈추고 명월이 찾아와서 좀 수여가면은 뭐가 나쁠 게 뭐 있냐 말이야. 연애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멋있는 그런 치가 우리 말하고 한문하고 짬뽕해가지고 치가 멋들어지게 잘했잖아요. 그게 옛날 치조 고시조의 치조가락에도 나오지요. 그와 같이 여기도 요요 1100년의 청풍 유미휴라.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그 말인데
만약에 바람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너옷이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지 아니할 때 무슨 까닭으로 바람이 불지 아니하느냐. 이 불자에 대해서 공연시 시간 많이 소모했구만. 허공 성질은 항상 그대로 있을세. 허공은 뭐 세계는 파괴되어도 허공은 그대로 있죠. 허공은 상주하기 때문에 바람도 응당 항상 나야만 될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허공에서 나왔다면 항상 바람도 허공처럼 늘 있어야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바람이 없을 때는 허공이 마땅히 없어지게 되리라. 허공이 바람이라면 뭐 바람이 없을 때는 허공이 사라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가설적인 그런 그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어지는 것은 가히 볼 수가 있거니와 바람이 없어지면 나뭇가지도 흔들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나뭇잎 봐도 까딱할 때 있죠. 지금은 나뭇잎이 저 감나무 잎사귀 많이 흔들리는 거 바람이 있구만. 여기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모양은 가히 볼 수 있거니와 허공이 없어진 모양은 어떤 거냐. 허공이 없어진 것은 대관절 어떤 모양이냐만 허공이 없어진 것은 볼 수 없지 않아요? 만약에 허공이 생멸이 있다면 허공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고 허공은 생멸이 없이 상주 불변해야 허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도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는 생멸이 없는 상주 불변 진여 요생이라요. 만약에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어떻게 바람이 나오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지. 허공이라 이름할 수가 없을 것이요. 만약에 생멸이 있는데도 허공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항상 나와야 할 텐데 왜 있다 없다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야. 허공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옷자락을 흔들지 안 해도 나와야 할 건데 옷자락 흔들 때 나왔으니까 허공에 나온 것도 아니다는 그 말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의 얼굴에서 바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밝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바람이 스스로 저 바람 부는 그 얼굴 스스로 나와서 저쪽에 그 부는 얼굴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부는 거지요. 아난이 옷을 정돈하고 옷자락을 흔들 때 그 바람은 저쪽 사람의 얼굴에 바람이 스쳐가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저쪽 얼굴에서 이제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만일 바람이 저 사람의 얼굴에서 났다고 한다면 그 말 아니요? 피부란 말은 바람이 부는 것을 받는 저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 얼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얼굴에서 바람이 생겼기 때문에 마땅히 응당 너 쪽으로 너한테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저쪽 사람에게만 바람이 가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네가 옷을 정돈하며 어찌 그 거꾸로 보느냐 말이야. 왜 저 사람 얼굴에 바람이 보느냐 말이야. 네 얼굴에 너 몸에서 바람이 나야 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굴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바람이 저 사람 얼굴에서 나와가지고 저 사람 얼굴을 스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바람이 분다고 지금 한 거지요. 그건 다 별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얼굴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옷자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그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란 말이죠. 또 그렇다 해서 가만히 그냥 바람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옷자락을 흔들어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도 아니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저우에서 18개 6입 12처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